졸업운전 같은데? 많이 흔들리죠? 저차 너무 많이, 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저 차. 어, 저 차. 운주는 아닐 거고. 살짝 많이 쏠려서 갈 건데? 회사차가. 어, 너무 많이 쏠려. 어, 위험하죠, 저? 교통카다를 감지 중입니다. 오, 저 졸업운전이니까. 어, 그냥 들어가는데, 저거.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좀 커요. 옆에서 빵빵해져야 되는데 엑스링크에 돌리면 차를 세우고 잡아가야겠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보시고 차가 너무 네네네. 제가 도와드리고 필요한 거 없으면 바로 나가죠. 의자 맞추시죠, 아시죠, 그죠? 네. 의자 맞추시고 앉으면 되시고. 그럼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 보고 왼쪽으로 좌회전. 이렇게요? 예, 이래서 우회전 이쪽으로. 구잭선 한 번 보세요. 예, 돌리시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잠실에서도 골목길 같은 데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다녀보긴 했는데 일부러 큰 길만 다녔어요. 아, 일부러 큰 길? 굳이 골목길 아파트, 아파트여서 집이 아. 근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어려운 건데 지하철이네요. 차 없을 때 후딱 올라오고. 아, 차 없을 때 올라오고. 좌회전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저쪽에서 저쪽으로 크게 크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도는 거 좀 볼게요. 회전은 괜찮네요. 핸들이 이제 크로스법만 좀 나중에 연습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영상 보면서 자꾸 하다보면 익으니까 몸에. 면허 취득한 지 얼마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계속 운전을 조금씩 하고 있었네요, 그죠? 조금씩 안 했어요. 그래도 감 어떻게 난 일을 하고 회전도 괜찮네. 이 순정 감이에요, 근데. 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정지. 저 차 먼저 보낼게요. 근데 원래 원칙은, 운전은 초보분들이니까 우리가 선을 보고 하라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운전 실력 좀 딱 끼면 다 감으로 하는 거니까. 감 좋네요. 얘들아. 그러면 나가볼게요, 한번. 여기서. 보이는데? 네, 보이죠? 어디로 가볼까 한번. 너무 좋을 뻔했는데. 현금 가져오셨죠? 네, 카드 초불 카드 있어요. 아, 카드 되나 요즘에? 후불 교통 카드 되는 거. 아, 그렇구나. 현금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위에 등을 떼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이게 좌석이면 떨어지거든 달리다가. 아, 그래서 잠깐만요. 아, 전 위에 이거 주행 연습 뗀다는 줄 알고. 어, 위에 가시, 네. 가시 좌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고정된 거네. 아. 좌석으로 된 거는 달리다 보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안 돼. 네, 그럼 난리 나거든. 자, 우측 깜빡이. 1km 양감 경기도 종합사격장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나면 갈게요. 이거 타고 고속도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네. 아마 전국에서 전국에서 처음일 거야. 아마. 진짜요? 응. 강사님들 다 안 갈라 그러지. 위험하니까. 좋은데. 응. 타야 되니까. 응. 왔어요. 응. 잘했어. 응. 나는 가요. 걱정 안 하실 때. 응. 가다가 뭐 저기 뭐 휴게소 있으면 휴게소도 들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연습 좀 해보고. 응.
그 우회전 멈춰 있을 거예요. 별로 우회전 안 돼. 돌리고 보통 이제 하이패스는 1차로 보통 1차로고 좀 큰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 2 그 다음에 뭐 5, 7 이렇게 홀수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는 뭐 톨게이트가 3개인가 있을 거예요. 2차로나 1차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행으로 올라가는 거죠? 상행이 아니고 우리가 우측으로 빠져서 우측으로 밑으로 평택 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요? 예. 그래서 평택 쪽으로 해가지고 오산으로 해서 올 한 바퀴 뺑 돌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예. 오산 1시까지? 예. 아. 예. 평택. 예. 서평택 쭉 타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타고 산 찍는가 모르겠어요. 아, 사진 안 찍게요. 괜찮아요. 예. 요즘 도로 중 차는 고속도로도 다니냐고. 예.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다 하긴 했으니까 경찰청 면허에 통화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오토바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없죠?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하시네. 기본이 중요해요. 500m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500m 하이패스는 1, 3 차선입니다.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 계속 안내합니다. 뽑아야죠? 예, 뽑아야죠.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2차로에서 뽑을 거예요. 네. 왼쪽에 흰색 선이 보일 거예요. 자, 앞에 차 보면 그 흰색 선이 A 필러 대시보드. 네. 꼭 지점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창문을 내리세요. 버튼 누르세요. 다 내리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앞에서 뽑으시고. 뽑아주는구나. 브레이크. 자, 시동 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꼽으면 돼요. 아. 출발, 창문 올리고, 엑셀 밟고, 아니면 여기 밑에다 내려놓으셔도 되고, 네. 그대로 2차로. 왼쪽 아직 보지 마시고요. 네. 가수차로 속도를 올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깜빡이 지키시고 들어가기 시도하고 들어가도 돼요. 앞에 보시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여기 실선 구간이니까 변경하면 안 되고.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으면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없으면 들어갑니다.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깜빡이. 자, 앞차하고 안전거리 고속도로에서는 좀 너덜하게 띄워야되니까 점선이 한 6개, 7개 보이게 띄우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띄우시면 돼요. 앞차.
하차가 들어오면 엑셀 힘을 빼야 돼. 항상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네. 오. 전용기 위험한 거예요. 같이 변경. 그래서 저럴 때는 보는 오 하지 말고 혹시 모르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살짝 두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옆에 차가 속도를 내고 내 나를 추월해서 앞에가 막혀 있잖아요. 쑥 오는 느낌이 들면 아 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서 쏙 속도 내죠. 그래서 화물차 때 막혀 있잖아. 그럼 들어오는 거야 얘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거리를 벌려주세요. 경쟁하지 말고. 내가 사고 안 나야 되는 거야. 잘하시네. 긴장돼서 그런 거지. 고스톱을 처음 타보니까. 처음에 때 이제 우리 오산 쪽으로 갈 때는 좀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해보고. 차를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 엑셀 힘을 빼고. 왜냐하면 앞에 트럭이, 저쪽에 화물 트럭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맨날 시험 보는 기분 같아 진짜. 고속도로 시험도 만들까? 저 공단에서 시험 볼 때 테스트는 1, 2, 3 차선입니다. 그 정도 궁금하면 타고 있어요. 공단 시험 볼 때 느낌처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저를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자, 우측 앞에 키세요. 자, 오른쪽 단풍 이쪽에 원인 앞으로 깜빡이 끄시고 엑셀 조금만 더 밟을게. 자 이제 창문을 내리고요. 이제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약간만 더 붙을게요. 오케이. 좀 더, 좀 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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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스탑. 안녕하세요. 네, 이거 펴드리고 카드. 부불교통카드 되죠? 네? 부불교통카드 네. 되죠? 감사합니다. 창문 올리고 출발. 사실 N에 놓고 네. 그 N에 놓는 게 더 낫겠죠, 그지? 혹시라도. 아니면 P에 놔도 되고. 쭉 속도 올립니다. 왼쪽 볼 필요 없고, 여기 막혀 있으니까. 우리 들어올 때 아까 막혀 있는 거 봤죠, 그지? 쭉 진행하시고. 천천히 여기 우측 차량 조심하면서 수도로에서는 100m 후방에서 깜빡이 키고 내리니까요 500m 분기점에서 요거 300m 보이죠? 네. 요거 보일 때 키세요 그냥 우측 깜빡이 키세요 지금 잠시 후 분기점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엑셀을 빼면서 여기 꺼주고 1km 서해안고속도로 시흥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차선 아니라 뒤에 보면 뭐, 운전 못해. 그냥 편안하게 길은 하나야. 선수 속도 줄이고 급커브. 그 뒤를 쳐다보면 운전 못해요. 500m 앞 하이패스는 1, 3 차선입니다. 이게 노란 차면 다행인데 일반 차로 하면 보통은 전 주행면수 맞춰도 붙이고 다니거든요. 예, 붙이고 다니는 게 맞잖아. 500m 앞 서해안고속도로 시흥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속도 줄이고 저기 하얀색 화면처럼 보이죠? 그 뒤에부터 테라듀. 네, 테라듀. 여기서 표 뽑으시면 잠시 창문 내리고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더 붙였어야 돼요, 그죠? 네. 안전벨트 내야 돼요. 쉘드. 기어가? 쭉, 지금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2차로 갈 거예요. 근데 못 찍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더 붙였어도 되는 거예요. 잘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네, 그렇죠. 차폭감이 아직 없으니까. 다음에 좀 더 붙일 때 한번 더 가보세요. 네. 그 A 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서 있죠? 네. 아까 5cm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 안 다이니까.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쉽게 하나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하이패스가 편해. 평택 휴게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2.5km.